길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거나 인기를 실감한 순간이 있었나요? 어, 기현 씨 사진 찍었잖아요. 안녕하세요. 믿음사 한국문학팀 김아진, 정기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독자분들에게 받은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름하여 1만 Q&A. 주저주저 얘기하면 PD님이 알아서 편집을 해주시겠죠. 그렇겠죠. 부제목이 있네요. 1부는 개인적인 질문. 무서워. 2부 건너뛰고 싶어. 첫 번째가, 인스타들은 혹시 안 하시는지, 하신다면 공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라는 질문이었어요. 기현 씨가 시원하게 하진 씨가 공개를 해보는 건 어때요? 아니, 기현 씨는 활짝 열려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굳게 닫혔더라고요. 무서워서.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냥 내가 모르는 어떤 이렇게 독자분들이 그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 그래서 근데 사실 인스타에 제일 많이 올리는 게 고양이 사진인데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해주셔서 그냥 입고 왔어요. 이거 홍시티고 얘가 친구. 그 기현 씨 친구 계정은 아 공개 아니에요? 팟친구 이 아이디로 치시면 친구 사진이 가득 있는 계정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사진 편집자님 단발을 하신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 아니 원래 제가 그 머리가 되게 빨리 길어요. 그래서 왜요? 왜냐고요? 어디까지 얘기해줄까? 이따가. 그래서 딱히 머리를 자르고 막 이러는 거에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이러고 미용실 안 가면 또 금방 여기 와 있어요. 진짜요? 응. 두고 봐요. 보여줄게 완전. 말조림표. 책 말고 다른 문화생활은 어떤 걸 하시는지 궁금해요. 좋아하는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 오피스 좋아한다고 계속 말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미안. 우리 여기서 뭐 좋아한다고 했다. 저는 이 질문을 보고 또 심슨을 떠올리고 말았는데 맞아. 심슨을 진짜 좋아한대요. 엄청 좋아해가지고 시즌 다 보고 1부터 지금 밥 먹을 때마다 저녁 먹을 때마다 다시 보고 있어요. 성경 같은 거예요? 네. 아니 그때 한 5월 달인가 같이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다가 새벽이 된 거예요. 날이 밝은 거예요. 갑자기 어디로 막 이러면서 어디로 막 뛰어가더니 그 인사동에 심슨이 커다랗게 있는데 나 이거 사진 찍어야 된다. 제발 한 장만 찍어달라고 심슨 옆에서 이렇게. 그 사진 잘 못 보겠어요. 너무 좀 심슨은 귀여운데 내가 얘가 시뻘게. 그거 보고 아 그때 5월에 알았죠. 기현 씨가 심슨 좋아하는구나. 심슨이 왜 좋아요? 그냥 거기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성대모사 할 수 있어요? 심슨이요? 그 부인 말조림표. 하진 씨는 무슨 문화생활이에요? 저는 드라마를 그래도 제법 좋아하는 것 같은데 멜로가 체질도 좋아했어요. 아 맞아, 멜로가 체질도 좋아했어요. 제가 저 좀 말로 이렇게 대사량이 많은 영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맨날 보고 왔을 때 야 멜로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전에는 야 극한직업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현 씨가 저한테 너 그냥 이병헌 감독 좋아하는 이병헌 감독 팬이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마. 왜요 왜? 아니 저도 약간 그런 문학 편집자로서 약간 어떤 허영이 있지 않겠어요? 무슨 감독 좋아해? 그레타 거믹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지. 이병헌 감독 좋아. 이병헌 감독이 왜? 그 정도면 팬 맞아요. 좋아합니다. 두 분 다 읽었던 책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고 계시는 게 참 신기한데 오래오래 잘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현 씨 기억 잘 못하죠? 저는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책을 읽으면 진짜 좋아하는 진짜 막 세네 번 읽은 거 말고는 되게 인상으로 기억하는 편이어가지고 그거 되게 좋은데 되게 좋잖아 그거. 야 그거 진짜 좋은 거 있잖아. 그거 되게 좋아. 눈물이 막 커지고 넓어지잖아. 맨날 하는 소리. 그거 막 이렇게 확 뭐가 되고 맨날 손이 여기까지 와요. 그거 이렇게 뭐 확 되고 확 된대. 그래서 근데 노력으로는 기록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좀 인상 위주로 남겨놔서 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진 씨가 진짜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 번 읽어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엄청 빨리 읽잖아요. 맞아. 그래서 빨리 읽으면
저 자신을 못 믿어가지고 엄청 여러 번 봐요. 어떻게 책을 빨리 읽어요? 어디서 배운 적은 없고 그냥 뭐 어디 교과서 비문학 같은 데서 읽은 것 같은데 그 대각선 읽기 하면은 그 빨리 읽는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듬성듬성 지름길로 가서 잔상만 남기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그럴 거면 첫 번째부터 천천히 읽어보는 건 어때요? 지금 저 혼내는 거예요? 그걸 한 달에 몇 권 정도 읽어요? 6권에서 8권? 전 한 4-5권 읽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읽잖아요. 여러 번 읽으니까. 말줄임표. 책 보유량 궁금합니다. 몇 권인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거실 이렇게 한 면을 좀 꾸며봤잖아요, 제가. 책 말고 다른 게 많던데요? 에일리언 피규어 이런 거. 맞아요. 파진스에는 책이 많죠. 근데 저도 이번에 이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사해서 진짜 많이 버렸어요. 5단 책장 한 3개? 3개밖에 안 남았어요. 많이 남았네요. 예예. 예. 다 버릴 순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책의 관리나 보관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관리는 딱히 못하고. 맞아. 기현 씨도 막 밑줄 막 이렇게 긋는 편이고. 맞아요. 접기도 접죠. 네. 근데 그거 막 되게 기함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책을 접냐. 맞아. 그랬는데 저는 막 접고 막 밑줄 치고. 편집자들은 어디서 독서하는 걸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사 오고부터는 집에서만 책 읽는 것 같아요. 식탁도 있고 1인용 소파도 있는데 그냥 누워서 읽어요. 맞아요. 이렇게 누워서 읽다가 이렇게 덮고 자는 거예요. 책상에서는 저도 이번에 큰맘 먹고 그 테이블을 샀는데 테이블에서는 밥 먹는 게 용하다. 맞아. 그냥 불편한 카페에서 읽는 것도 근데 좀 생각보다 잘 읽히는 것 같긴 해요. 불편한 카페? 제가 막 엄청 편한 카페에서는 생각보다 책을 잘 안 읽고 엄청 불편한 카페 있잖아요. 막 등받이 없고 그래서 아 여기서 내가 2시간 안에 나가야 돼. 그러면 2시간 안에 책을 엄청 읽어. 노래 들으면서 책 읽어요? 아니요. 노래 들으면서 책 읽어요? 네. 뭐 들어요? 혀고. 혀고 신고. 그런 거? 근데 뭐 그 혀고는 영어로 아. 노래가 많아가지고 그냥 안 들리게? MC 스퀘어처럼? 그럴 거 왜 들어요? 말조림표. 검은둘리 평론가님에 대한 질문인데 검은둘리 평론가님 이거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대한 씨 책 읽을 때 습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 대한 씨의 습관까지는 잘 몰라요. 사실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전화 연결? 할 수 있어요? 해봐요. 아니 피디님이 피디님이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조대한 평론가. 왜요? 대한 씨. 여보세요? 대한 씨. 예, 환희 씨. 아이고 전화하셨어요. 내 생일은? 어? 환희 씨 생일? 구독자분들이 조대한 평론가를 부르는 별명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저희 그냥 점심시간이에요. 아 점심시간이구나. 뭐 그냥 점심에서 전화하시고. 예예예. 예, 예. 좀 적적해가지고. 아 그래요. 기현 씨가 대한 씨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불러. 야 저 대한 불러. 아 대한 씨. 검은둘리 평론가님 책 읽으실 때 습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 선생님이 혹시 그 유튜브 촬영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니까요. 저희 지금 후루룩 짭짭 밥 먹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 그런가? 어. 책 읽을 때 습관이요? 뭐 딱히 없는데? 그냥 저는 이것저것 좀 약간 발췌독하면서 그냥 난잡하게 읽는 편이긴 한데. 어, 재미가 없는데? 다시 지원해봐요. 난잡한 스타일이 아니, 지금 내가 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재미를 위해서 나는 아유, 그랬구나. 난 또 왜 갑자기 그리고 대한 씨 예, 예, 예. 지금 진짜 점심 시간이긴 한데 그 믿음사 TV 구독자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팬이 많으니까. 아유 많이 많이 챙겨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한번. 조만간 또 나오래요. 아 예, 아유, 언제든 뭐 불러주시면요. 뭐. 안녕.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말줄임표. 이분은 믿음사 TV 비하인드. 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개국 기획하게 된 계기, 그 중에서도 한국문학팀이 나선 이유, 아이템 기획은 매주 어떻게 하는지, 영상 편집은 누가 담당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알아요?
이거는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앞에 계신 분들께서 영상 편집은 담당하고 있어요. 오은시인님한테 쪼인 그 사람들도 아이라서 괴롭다고 했던 사람은 MBTI에 미친 사람은 그렇게 구성되어오고 있어요. 저희는 그냥 허수아비 같은 거예요. 맞아. 근데 이 질문 밑에 이거 너무 웃겨. 솔직히 유튜브 하라고 믿음사에서 제안받아서 하기 싫었죠. 편집자 두 분은 원에서 찍는 거겠죠? 맞아요. 아, 원에서 찍는 거기도 하지만 하기 싫었던 것도 맞다고. 사람이 되게 입체적이고 다면적이고. 맞아. 한 가지 생각만 가질 순 없어. 저번에 그 정로 촬영했을 때 제가 그 생각이 너무 많이 정로 홍보 좀 해. 정로 선생님들 정로 왜 이렇게 영상을 안 보십니까? 네. 그게 진짜 뭔가 그 노래 부르고 그 도나무 고학당을 나섰을 때 현타라고 하나. 진짜. 다른 거 했을 때는 그냥 아 이게 업무의 연장이려니. 그때 서로 되게 위로 많이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한층 돈독해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거부감을 네, 거부감을 그래서 이렇게 원해서 찍는 건 아니지만 즐겁게 하고 있다. 그 패밀리 데이트 너무 잘하셔가지고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로? 그때 눈치 얼마나 많이 봤다고요. 아 재미없는데. 야 맨 처음 촬영? 아, 어. 쓸게 없는데. 아, 분량 안 나왔다. 어머, 쓸게 없다는 거야. 두 시간을 떠들었는데. 10분 영상 만드는데 촬영은 얼마나 하십니까? 최소 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정도 합니다. 말줄임표. 유튜브 출연 전과 후 워라벨 비교가 궁금해요. 어때요, 기현 씨? 워라벨. 뭐야, 누구야? 펭수 아니야? 유튜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냥... 맡은 책이 몰렸을 때 그냥 일이 바쁘면 워라벨이 있고 낮아지고. 그래서 맞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힘들어. 말조림표. 유튜브 반응 자주 체크하고 서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는지 댓글에서 다들 정기현이 아니라 정월이라고 부르는데 어떠신지. 익숙하다? 아니 그 미술부 그 진화 과장님도 메일 주실 때 정어리님 이렇게 주시는데 제작부 부장님한테 그 참자 걸어서 보낼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장님이 되게 다급하게 정어리가 누구냐고. 임 부장님? 임 부장님. 엄청 따스하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아 기억에 남는 반응. 그 많이 본 건 그거. 유튜브 마라탕 사이에 송이 돌솥밥. 저 그거 맨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마라탕도 별로 안 좋아하고 송이 돌솥밥도 별로 안 좋아해서. 뭐 좋아해요 그럼? 저 계란후라이. 저는 기현 씨가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아무 다른 아무 내용 없이 그 말만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오와 와 발음을 안 하고 다 아 이렇게 기현 씨가 하는데 그게 너무 귀여운가 봐요. 넘나 귀여운가 봐. 그래서 나도 그 댓글 봤어. 뭐? 그 화진 씨는 MBTI 검사를 하면 분명히 CUT이겠지요. 큐트. 서로 쥐잡듯이 잡으려고 남의 것만. 말조림표. 길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거나 인기를 실감한 순간이 있었나요? 어, 기현 씨 사진 찍었잖아요. 내가 이 질문만 기다렸다고. 그 에피소드를 들은 그 점심시간부터. 아니 기현 씨가 그 저자 북토크에 다녀왔는데 누가 사진을 저 사진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랑요? 아니 너. 감사했어요. 그래서 또 찍었대요 이렇게. 이렇게 맛있네요. 아 작가님들이 초면인 작가분들한테 메일을 드리잖아요. 엄청 정중하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민음사 편집부 누구입니다. 잘 작품을 따라 읽고 있었는데 메일 처음으로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이런 메일을 진짜 저는 엄청 깍듯하게 이만큼 보내면 엄청 친근하게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팬미도 먼저 준게
팬미더비 뭐예요? 팬미팅 같은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때 도서단 패밀리데이 때나 리스트를 이렇게 따로 만드는 거야. 진짜요? 진심으로 하는 이거예요? 그거? 또 그날 불려가면 불려가는 대로 그러니까. 뭘 하겠죠? 내일이 오면 내일 그날이 오면 그날의 일을 한다가 저희 말줄임표 편집자의 여러 업무 중 그나마 제일 즐기는 일 받자마자 피로가 느껴지는 제일 고된 일 누군가의 창작물을 받는 순간은 다 좀 순수하게 좀 설레는 것 같아요. 그게 작가 원고일 때도 그렇고 저희 그 디자인 부서에서 표지 시안 처음 주실 때도 그렇고 약간 좀 떨려요. 막 그 외에 들러붙은 일들이 좀 힘들고 이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편집 과정이 하나에 딱 끝나는 게 없고 되게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은 재밌는데 하나에 딱 끝나는 일 뭐 원고료 정리하는데 제가 잘못 치면 고료 잘못 들어가는 거니까 막 이런 거 너무 떨리는 일들. 맞아. 기본적으로 좀 마음을 좀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어려워요. 에디터가 되기 위해서 대학생 때 특별히 하셨던 활동이나 노력이 있을까요? 완전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건 팟캐스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책 읽는 팟캐스트 그거 말고는 그냥 학보사 했었어가지고 언론사 인턴하고 저도 그런 거 했었으면 되게 좋았겠다는 생각은 해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학교 안에서 뭘 찾아서 해본 게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있으면서 흑인음악 동아리 했잖아요. 말조림표 노래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때 친구가 없어가지고 굳이 동아리에 들어가서 했네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그 학부사 하진 않았는데 대외 활동 같은 걸로 있는 대학생 기자, 외부 기자 이런 거 하긴 했었어요. 그거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예지를 열심히 읽었어. 저희가 인생 곡선을 가지고 촬영한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줄임표 마감에 쫓겨본 적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인지 그중 최고로 급박했던 마감이 무엇인지 책 마감은 그렇게 급박했던 적이 잡지 마감이 좀 급박하지 않나? 그쵸? 리턴은 필자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사정이 엄청나게 다양한데 저희가 매 짝수달 초에 나온다는 그 일정 약속이 돼 있잖아요. 독자분들이 다 알고 있고 막 이러니까 마감 전에 걸리는 그 물리적인 시간들 있잖아요. 뭔가 다 오케이 체크를 하기 위해서부터 걸리는 시간들을 확 단축해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진짜 정신이 엄청나게 없고 그리고 리턴은 저희 팀이랑 파주의 교정팀이랑 그리고 외부 디자이너 선배님이 작업해주셔가지고 그거를 그냥 웹하드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되게 실물이 잡혀 그게 너무 옛날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멀리 있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뭐 하니까 불안한 여기 옆에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여기 고쳤으니까 이따가 네가 여기 봐주라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막 그게 없으니까 엄청 아직 덜 돼서 그런 거겠죠? 말줄임표 한국문학팀 안에서 편집할 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 전해 마지막 한 12월 중순 하순쯤에 정하는데 진짜 눈치 게임처럼 이 작가 좋아하는 사람? 저요! 가위바위보해! 근데 얼추 작가분들 색깔도 다 다양하고 해가지고 얼추 다 맞아요. 내가 잘할 것 같다 아니면 좀 그 작가님이랑 작업 너무 해보고 싶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면 그 어필이 대체로 다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서 암묵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되게 맞아 나눠줬던 것 같아 글을 편집하는 것과 쓰는 것 중 쓰는 거? 누구야? 제 책이었어요 방금? 아니 전 이번에 리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저는 그 오카자키 쿄코의 만화 핑크를 썼고 기현 씨는 신해옥 시집 무종영원의 리뷰를 썼는데 또 교묘하게 맞아, 비슷한 그러니까. 도입부로 시작을 하게 맞아, 돼가지고 맞아. 저도 그 기현 씨께 앞에 있잖아요 글이 그래서 기현 씨가 보고 뭐야 어떡하지 또 판에 박힌 얘기를 또 내가 해버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최리터호 최리터호? 저는 누가 시를 읽는가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몇 토마다 한 번씩 독자 수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공모 받아가지고 그거를 같이 살펴보는데 그 얘기 하나하나도 다 좋았고 커버 디자인도 너무 귀여웠어요. 귀여워가지고. 저는 한 권이 꽉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는 결혼 플롯. 플래시픽션이랑 이슈글도 되게 잘 어울렸었고 결혼 얘기를
쓰신 건 아닌데 정희연 작가님 소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뗄래야 뗄 수 없는 상징적인 그 단어들이 붙어 있는 게 그냥 저 혼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었고 나머지도 엄청 좋아요. 저 반려동물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마무리네. 믿음사의 매력은? 사람? 부산 아니에요 그거? 사람이 미래다. 어떤 각자의 주어진 일을 잘 주례해요. 해내면서도 모여서 이렇게 유연한 분위기라든지 그런 게 저는 들어와서 좀 새로웠어요. 그 회사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되는 거였구나. 말조림표. 좋은 선배들이 되게 많다. 조언을 얻고 싶거나 의견을 듣고 싶거나 아니면 이 일이 되게끔 책을 만들고 원고를 보고 뭐 이렇게 표지를 입혀주고 그걸 파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의견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게 되는 그런 선배들이 되게 많은 게 되게 좋았어요. 전 그 전 직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왔을 때 뭔가 영향을 받았다면 여기서 다 받은 건데 그럴 때 되게 좋은 분들이 사랑합니다. 정답입니다. 현저하게 정말 잘했다 하는 순간이 있으셨는지. 힘든 순간은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직업을 하지를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진짜인데 순정판을 그래서 내게도 잘 맞고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그런 거 엄청 잘하지. 짱이지 짱이야. 어디 말해보세요. 저도 비슷해요. 난 먼저 얘기 안 할래. 말조림표. 그 항상 얘기하지만 진짜 비슷한 것 같아. 어떤 작가가 써낸 글을 처음으로 읽고 작건 크건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근데 그게 일이라니 되게 좋다. 믿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아, 믿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기현 씨는 뭐예요? 저자가 돼서 나가는 거? 하진 씨는요? 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다니는 게 꿈이에요. 목표. 오래오래 행복하게. 아니 저도 그래요. 마지막 책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영상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진짜 무엇일까요? 이게 채널이 하나 더 생겼다. 근데 사실 책을 알리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어디 막 올려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독자들 눈에 이렇게 걸려서 한 분이라도 보시려나 그런 마음으로 던지고 있는데 그냥 그 던질 구석이 그냥 하나 더 생겼다. 그러면 던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책 소개 안 하라고 했으면 아마 안 했겠죠. 그렇지 않을까? 말줄임표. 이렇게 저희가 Q&A 질문을 다 대답을 해보았는데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풀리셨기를 바라며 저희는 또 다이나믹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